필요한 정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하죠. 등기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서면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고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뭘 작성해야 돼요? 이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청서라고 얘기도 하고 신청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내요. 그다음에 자 전자 신청일 때는 전자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내죠. 그래서 신청 정보 신청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뭐예요? 자 신청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청서에는 이 사고자 팔고자 하는 뭐예요?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표시를 해요. 부동산에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면 등기 뭐예요? 원인을 써요. 원인 연월일. 등기 원인 2020년 예컨대 3월 자 3일 매매다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 연 원인 연 월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써요. 이전 등기라는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의무자 갑이란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특히 이제 갑이란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뭐 자 을은 뭐예요? 그냥 아무 도장에 찍으면 돼요. 뭐 지장을 찍든 뭐든 도장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등기부를 보고 찾아보고 1번 뭐 이 여기 써 있는 소재 지번 자 소재 지번을 딱 이제 엔터 치면 자 그 화면에 이제 등기부가 떠오르겠죠? 그럼 이 등기부를 본다는 게 보는 게 갑이란 사람. 그러면 자 일단 이 갑이 이 갑이 뭐예요? 집을 팔라고 하는구나. 근데 등기관은 등기소에 앉아갖고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이 매매계약서를 여기다 첨부해줘야 돼. 매매계약서를. 계약서를.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뭐라 하겠냐면 아 이렇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뭐예요? 원인된 행위 있죠? 원인된 행위. 그게 매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등기 원인, 등기를 하게끔, 이전 등기를 하게끔 한 뭐예요? 원인된 행위를 증명하는 등기 원인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등기 원인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에 있지만 뭐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 등기하면 설정계약서 있죠. 내가 서울에서 어디로 세종시로 만약에 이사오게 되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하게 되면 그 원인 증서는 뭐가 되냐면 그 주민등록 등초본 갖고 오면 되죠 그거. 자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그 주소 변경한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거. 자 이런 식으로 원인 증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의사 있죠? 내가 집을 팔 의사는 이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뭘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자 네가 의사를 서류를 통해서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자가 내는 대표적인 서류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마쳤죠? 이 보존등기 마치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소유권을 원치시되겠죠? 소유권 원치시되겠죠? 이 소유권자가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상 보존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 권리자가. 이 권리자가 이제 보존등기 해놓고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등기 하려면 이 등기필 정보에는 자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뭐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쪽에 보면 자 어디 그 책에 설마 자 이 책 뒤쪽에 보게 되면 그 맨 뒤에 각각 그 등기 완료 절차 있죠? 완료 절차에 뭘 만들어놨어요? 등기표. 이거 이 책에 각하사유 전원계약서 설마 여기 있다. 자,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94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등기표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 이 등기표 정보를 보게 되면 등기표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쓰여있죠? 근데 이게 보통 어르신들은 보통 뭐 이걸 집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집문서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 안에 보시면 그 네 번째 칸에 부동산 고유번호 출치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부동산 고유번호.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서 이제 보시면 이 중간에 노란색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를 떼어보면 거기 부착기 준선 있죠? 그 안에 왜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 스티커 붙여 있는데 거기 1번하고 비밀번호 있죠? 요 세 가지 번호를 이 세 가지 번호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집하려면 어디에다가 자 여러분 책 거기 다시 책 앞쪽으로 86쪽을 보세요. 86쪽. 86쪽을 보면 그 신청서 뒷면이에요. 그게 86쪽이. 86쪽이 신청서 뒷면인데 그 신청서 뒷면에 보시면 중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정보를 쓸 내용이 있죠. 거기다가 의무자 이름을 쓰고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유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일련번호는 누구만 알아? 이 본인하고 이 갑이라는 본인하고 등기소에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그 번호를 이 신청서 뒷면에 그 고유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일련번호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등기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집묘사 갖고 있죠? 그럼 내가 이걸 언제 써먹냐죠. 집 팔 때. 집 팔 써먹죠? 또 언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은행에 돈 빌리기 위해서 전화. 아, 돈이 많으시구나. 전혀 그렇게 은행에 돈 빌릴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하여튼 간에. 내가 은행에 돈 빌릴 땐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은행에서 이거 가져오라고 해. 이거 가져와야지만이 내가 그 은행에 저당권을 뭐 해주는 거니까. 설정해주니까. 의무자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의무자는 몰래라고 등기필 정보를 제거하는데. 그 뭐 외울 거 없어요. 항상 등기필 정보는 누구만이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낸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 보존등기에서 권리자로서 받았을 때 등기세에서 받았을 때는 권리자로서 받아요. 반대로 등기세 낼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무자일 때 낸다. 의무자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낼 때는 다시 뭐가 됐대? 의무자일 때 내라. 이 번호를 써라. 저 신청서 뒷면에.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부실 등기라든가 그런 게, 자, 만약에 진행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집주인이 손해보니까.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뭐 1, 2억도 아니고 몇 억씩 하니까. 그래서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진짜 부실 등기를 방지하고 진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갑의 그 등기필 정보뿐만 아니라 네가 여기다 뭐 찍었으니까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자, 주민센터 가서 뭘 띄워라는 게니까 인감도장을 뭐예요? 인감도장을 찍어 갖고 오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감명을 띄우러 주민센터 가면 꼭 직원이 물어봐요. 무슨 용도로 뛰십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예요? 내가 집을 팔라고, 자, 뛴다 그러면 그, 자, 매수자의 성명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집을 팔기 위해서 인감증을 띄러 가면 그 매매계약서 있죠? 그거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 그 어떻게 매수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외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에?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서 여기다 중간에다가 매수자가 을이라는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써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매도형 인감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내면 요 도장 찍은 거하고 요 도장 찍은 거하고 등기관이 비교를 해요. 진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받아갖고 이 등기부에 등기를 마치면 이 등기가 뭐예요? 이 등기가 진짜 등기다. 이걸 뭐라고? 우리는 그냥 진짜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자가 제출하는 뭐예요? 등기별 정보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인감 증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응? 자, 이해는 이게 무슨 말 이해했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한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게 언제 까먹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제가 가슴이 답답해 오네요. 나는 저 밖에 나가서 찬바람 불면 머릿속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강의하면서 너무 웃지 말라 그래요. 왜? 웃다 보면 다 날아가갖고, 뭘 공부하는지도 몰라 그랬고, 조금만 웃고 고개도 너무 많이 끄덕이지 말라 그래요. 너무 끄덕이다 보면 막 바람에 날아가고 그래서 안 되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거기, 자, 내용을 한번 이제 그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거기, 자, 82쪽에 그 신청서에, 신청 정보에 필요적 정보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어요. 그 필요적 정보사항에서 꼭 암기해둘 사항은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83쪽 위에 있죠? 자, 거기 동그라미 니을에 있어요, 니을에. 83쪽 맨 위에 니을번. 니을번에 83쪽입니다. 83쪽. 오른쪽 보셔야 돼. 83쪽.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니을에 있죠? 등기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공인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반드시 기록한다 써 있죠? 근데 등기 권리자가 합의일 때는 그 합의란 뜻을 기록을 해요. 근데 저줄 치세요. 합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에 합의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저 합의는 뭘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합의는 합의자라고 쓰긴 쓰는데 뭐라고? 지분은 절대 안 쓴다는 얘기. 합의는 뭘안 쓴다? 지분을 안 쓴다. 그걸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도 꼭 외워갖고 실수하지 않고 그것만 제대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 꼭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 아래 보면 임의적 정보사항 있죠? 임의적 정보사항은 자 계약을 맺을 때 등기원인의 특약과 약정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뭐 있을 때만 쓴다? 특약과 약정 있을 때만 쓴다 그랬죠?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그래서 맨 아래 2번에 임의적 정보사항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거기 기억에 환매 특약 동그라미 특약. 뭐가 보인다고? 환매 특약. 환매 특약.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기 등기 원인 계약을 맺을 때 원인 등기 원인 계약을 맺을 때 거기 약정이란 말 있죠? 약정 동그라미. 특약과 약정. 그다음에 거기 그 등기 원인의 재산권의 존속 기간 있죠? 존속 기간. 그다음에 공임을 불변할 특약 약정 존속 기간. 존속 기간 무조건 여하튼간에 존속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이에요. 무조건 존속 기간은 뭐라고? 기간만 나오면 임의적이에요. 뭐라고? 기간은 다 뭐라고? 임의적이다. 존속 기간 무조건 임의적. 환매 기간 뭐 기간은 다 무조건 임의적이에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몇 페이지에 87쪽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오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자, 뭐만 거기 88쪽에 넘기 한장 넘기세요, 거기. 이번에 뭐예요? 검인계약서 얘기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특례에 그래서 무슨 계약서? 검인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는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검인 얘기만 좀 이해해 보자. 그 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뭐 받고 뭐 받아가라?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분과 을이란 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을이란 사람이 취등록세, 취득세 있죠? 세금을 내겠죠. 조금 내고 싶으니까 거의 안 내고 싶으니까 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해서 세금을 뭐예요? 다운 계약서를 쓰더라니까 다운 계약서.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계약서 갖고 어디 와서 시청에 와서 뭘 받고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이게 검인제도예요. 근데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나니까 그래도 다운 계약서 쓰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로 등기를 공동으로 하려면 이제는 뭐예요? 검인 받지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갖고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시청 가서 뭐예요? 그 신고서 써요. 그래서 그 신고서 쓴 데다가 뭘 찍는 거? 그 지방자치단체 있죠? 시장 그 직인 찍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신고 필증 그걸 받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검인 제도가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아, 살아있어요. 이게 기본 제도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도 매매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갖고 얘 둘이 짜는 거야. 우리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면 거래신고필증 받아야 되니까 네가 등기를 안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너한테 소송해서 판결서 갖고 가자. 그런 편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판결서는 뭘 받아야 돼요? 검인 꼭 받아야 돼요. 검인 제도가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은 예외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 검인 제도가 원칙이에요. 검사 받고 도장 받는 게 원칙이니까. 뭐에 의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소유권 없는 게 하죠? 이때는 꼭뭘 받으라는 게 검인 받으라. 그래서 판결에 의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등기를 안 해주니까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도 반드시 뭘 받으라가 검인 받으라는 거.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개판치는 소인은 뭘 받는다고? 검인 받는다. 아, 그래서 어디 터미널 같은데 저 여기는 또 터미널이나 세종시 터미널이나 그렇게 외진돼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무슨 거기 그 무슨 저 옛날 그 서부 영화 있죠? 개초시대 서부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냥 무슨 벌판에다가 그냥 무슨 워시스 무석이처럼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거 걸어옵니다 여기. 걸어오는데 한 40분인가? 여기 40분인가 얼마뿐이야. 아니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게 터벅터벅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여튼
자, 그 여기는 말이고 다른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그 꼬마 애들은 이제 중학생 뭐 여자애들이 담배 피고 막 그런 거꼴 사는 게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생각합니다. 개판 치는 소인은 뭘 받으라고? 거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지나가다가 그 여자애들이 뭘 피는 거 보면 꼬마 애들이, 하여튼 중학생 이런 남자 여자애들이 그 담배 피는 거 보면 그렇게 꼭 쳐다보고 외우십니다. 뭐라고? 개판 치는 누구는 소인은 뭘 받는다고? 거민 받는다 했죠. 아니 어디 하는 거 하니까 자기 이름이 소희라고 이제 소희 그만하라 그래서 내가 본인만 희생하시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외운다고 계속 외우라 그랬어요. 개판 치는 소희는 뭘 받는다고? 거민 받는다. 근데 외웠어. 근데 개판이 뭔지를 몰라. 개가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판이 뭐라고? 판결이고. 개판 치는 소희.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88페이지 자 거기 부동산 등기 특례 의의가 있고, 자, 의의가 있고 뭐예요? 거기 형식적 심사주의 뭐 그런 거볼거 없고, 볼거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디에 그 89페이지 쌍가루 4번 거미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 그 거미를 요하는 경우 있죠? 거미를 받아들 경우, 자, 줄 치세요. 1번 계약이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 판결서 나오죠? 판결서, 두 가지라도 꼭 외우자는지. 왜? 그 나머지는 계약이 이제 우리가 거기 공용을 문할 계약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그 약정 계약 다그 계약이라는 얘기 그게 어? 그냥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무허가 건물에 자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예, 계약을 맺었다 계약시 있죠 그 무허가 건물에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우리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무허가 건물에 계약을 맺었다는 건 을은 갑한테 뭘 사기 위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여기에 많은 숨은 뜻이 들어가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무허가 건물 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얘 보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가. 사용 승인 받고 보존 등기 마치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계약 맺으면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도 이전 등기 하려면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거미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무허가라는 건물을 보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안 되는 거야. 나쁜 놈 죽일 놈 만드는 거야. 무허가 건물에 미등기 건물이든 무조건 뭐예요? 뭘 맞으면? 계약을 맺으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 거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임을 분할 약정서든 뭐예요? 자, 거기,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든 양도담보 계약서든 다 계약이죠? 계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거? 거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새 잘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자, 다만 우리가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부터는 무엇을 매매 계약서를 이 매매 계약서를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로 등기 원인 증서로 뭐예요? 원인 증서로 제공을 하죠. 자, 등기 원인 증서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이때는 뭐예요? 거민 제도가 아니라 공동 이청이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낸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전 등기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90페이지에 등기표 정보가 나오는데 이 등기표 정보는 자, 또한 10년 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올해는 인감증명이 나올 것 같고 등기표 정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등기표 정보에 대해서는 자, 누구만 내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가 낸다. 항상 등기 누가 낸다? 등기 의무자가 제출해요. 그래서 의무자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등기를 의무자가 있다는 건 공동이청이죠? 등기를 뭐로 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몰래라고 등기필 정보를 내게끔 돼 있다. 등기필 정보. 그러면, 공동으로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니까, 우리가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내지 않겠죠? 자, 대표적인 공동이 아까 유증이 있었죠? 그 다음에 권리변경 등기 있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 있죠? 그렇게 공동이에요. 대표로 시험 문제 나온 게 유증이니까, 유증은 꼭 기억하자는 점. 공동이다. 단독 신청이 있을 때 단독은 안 냈는데 우리가 자 만약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있죠? 자 을이란 사람이 등기를 안 해가니까 갑이 소송해서 승소해서 단독을 하죠? 승소한 의무자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자 의무자니까 아무리 단독이라도 내야 된다. 예외가 있다니까. 의무자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90페이지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뭐라고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그의 권리 취득 당시에 권리자로 받은 것은 이제 뭐예요? 반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낸다. 그런 얘기 지금. 응? 그러면 거기 쌍가루 이번에 그것부터 나왔네. 거기 등기필 정보가 뭐였어? 이거 몇일 됐죠? 작년 시험에 답입니다. 절대 재발급 안 해줘요. 자, 일단 뭐 했으면 몇일 됐으면 절대 몇일 됐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몇일 됐으면 자, 재발급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재발급이 되지 아니한다. 재발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세 가지뿐이 없다. 그게 뭐라고? 증, 인, 석을 뭐라고? 조소하라. 이 방법 세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그 증인석인데 증이 뭐냐면, 자, 공중부문,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 아닌다면은 일반 대리인은 자, 공중사무실 가서 뭘 받아요, 이거? 공중부문을 받든가.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라면 거기 가서 7만 원 주고 5만 원에서 요새 7만 원 받을 거예요. 5만 원짜리도 없는 것 같다. 7만 원 주고 뭐예요? 확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럼 본인 가야 돼요. 왜? 거기 법무사 사무실 가면 실장님이 다 해줘요. 거기 인상착의 다 쓰고 총 7만 원 받고 이 정보 해줘요. 이거 가져가든가. 아니면 본인이 뭐라고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조소 확인 조서 작성합니다. 방법은 딱몇 가지뿐이 없어요. 딱세 가지뿐이 없어요. 세 가지. 응? 그래서 거기 91페이지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1번 원칙은 누가 의무자 법동대리인 직접 출석 동그라미 출석 출석 그 출석해서 본인 여부에 거기 조서 작성한다 출석이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직접 뭐라고 출석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뭐예요 조서 작성한다 그랬죠 그게 확인 조서예요 예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거기 자 위임받았다는 확인해서 그 확인을 증명하는 정보 있죠 그걸 우리가 확인 정보고 확인 동그라미 확인 예, 확인 정보 자 확인 정보 그게 그 7만 괜히 7만 원은 안 써도 돼요 괜히 어떤 분 7만 원까지 써는 그건 안 나오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확인 정보다 이게 확인 정보 그다음에 거기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 아닐 때는 뭐예요 거기 공증 받았다 그랬죠 거기 동그라미 칠 수가 없구나 그냥 줄 치세요 거기 공증 응? 공증 줄쳐 놓으시고 방법 몇 가지라고 네, 세 가지다. 자, 몇 가지라고?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다. 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자, 넘겨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93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는데 93페이지 문제를 보면 뭐라 됐어요?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서 답을 한번 2번을 보면 유증은 공동이라 그랬죠? 유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유증의 원인을 잊었는 게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유증은 공동이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누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문서 그 번호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공동일 때는 뭘 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안죠. 그죠? 근데 유증하게 되면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요? 돌아가셨다? 내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죠? 뭐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돌아가시면 누가 해주라고? 자식이 해줘야 돼. 자식이. 예? 자식이 신청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제3자의 동의성 나와서는 잘안 나오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인감유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에, 그럼 99페이지를 먼저 보고, 9번 인감유형, 그건 한번 볼표합니다. 왜냐면 인감유형은 올해 한 10년 넘었으니까 나올 만하니까,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확인하고 갑니다. 그럼 인감유형은, 이것도 의무자가 내는데, 왜? 의무자가 인감유형 찍었으니까 내란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자, 일단 뭐야? 일단, 자, 이 지금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이, 자,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를 신청하고 권리자로서, 자, 뭘 갖고 있다가,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갑이 을한테 잊었는 게할 때,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이렇게 잊었는 게할 때는, 이 등기필 정보도 내고, 뭐도 내라는 게 이거. 인감유형도 내라는 게 인감입니다. 그럼 얘가 이 소유권 취득했죠?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게 얘가 다른 사람한테 또 집팔거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예,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의무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 정보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인감유명 있죠? 인감유명 이두 가지를 뭐예요? 다 제공하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잊었는 게할 때는 뭘 내라는 게 이거 인감유형 내고 그다음에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는 이 설정 등기할 때는 뭘 내라는 게니까 인감유형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왜 얘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그죠? 근데 이 병이란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근데 이 병이 의무자가 될 때는 뭐예요? 우리 병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 뭐예요? 말소등기할 때는 얘가 이제 의무자가 되죠? 얘가 권리자가 되고 반대로. 그죠?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의무자가 될 때가 무슨 등기할 때거나 말소등기할 때거나. 그래 병이 정이란 사람한테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얘가 이전해줘야 되니까 의무자죠? 그러니까 뭐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뭐예요? 얘가 의무자니까.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분실했어요. 묘실했다는 거죠. 묘실했으면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죠? 증, 인, 속을 조서하라. 출석. 자,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 공인 반달했죠? 응?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출석하거나 대리인 보낸다는 게 대리인. 그럼 묘실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자, 내가 등기관한테 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소유권자는 두 개를 다 내요. 뭐하고 뭐하고? 임감님하고 등기필 청구하고.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죠? 근데 이것마저 분실했으면 이제 뭘 해도 내란 얘기니까. 임감님에게도 내란 거죠. 이렇게 묘실했으면 뭐 내라고 임감님. 이게 법이 개정된 건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꼭 봅니다. 그래서 어디? 자, 99페이지에 자, 임감님의 제출의 의의가 나오고 임감님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있죠? 자, 1번 출처세.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출시세, 그거.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 아까 병이란 사람이 의무자로 등기표 정을 모여서 분실해서 출석하거나 확인 정보나 공정부문을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뭘 제출해야 된다? 인감률 꼭 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올해는 이거 봅니다. 하여튼, 소유권이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뭐 했다면 분실했다면 뭐래도 꼭 내라고 인감명이라도 꼭 내라 그걸 기억합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쌍가로 4번에 등기인청이 제출할 인감명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출시돼요 법정 대리는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걸 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 인감증 제출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 걸 낸다 그러면 틀리겠죠? 본인은 법정 대리니까 본인은 지금 뭐예요? 미성년자겠지. 미성년자는 인감증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해줄 때는 누구 거 내라고? 본인 게 아니라 누구 거 내라는 얘기예요. 법정 대리인 거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6번에 그 재육민 나오죠? 재육민이에요. 이 재육민은 자, 그 재육민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이 있을 때는 자, 최종 주소지 관할의 증명청에 신고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법을 좀 개정해서 이 1번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의 인감명이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제외 있죠? 제외 공간에 자, 증명을 받은 인감명을 제출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무적인 얘기인데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부동산을 팔고 가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대리인한테 맡기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증명서 이렇게 인감증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외국민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에 인감증을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고 뭐예요?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재외 공간 있죠? 재외 공간에 자, 증명으로 뭐예요?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제외 국민은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말고 뭐라고 신경 쓰라고?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 증명으로 가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제외 국민은, 제외인은 제외 공간에 있죠? 제외 공간에 증명으로 이렇게. 제외 공간에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 증명으로 가름한다. 가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하시죠? 자, 누구는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 증명으로 뭐 한다? 가름한다. 대체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로 5번에 인감 증명의 유효기간과 용도 나오죠? 몇 년이라고, 몇 개월이라고 거기 3개월만 동그라미 치세요. 몇 개월?
3개월만 치시면 돼, 3개월. 응? 응, 그래.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주소증명서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끝날 테니까, 6시 15분에, 응? 6시 15분에 합니다. 아, 다음 주에 끝내야 되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